프로젝터에는 손가락 터치로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터치 장치라는 외부 모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화이트보드와 페어링하기 전에 보드 표면이 터치 기능을 지원할 만큼 평평한지 확인하십시오. 보드 표면의 수직 곡률과 수평 곡률이 모두 5mm 이하여야 합니다. 보드 표면에 직선 자를 대고 틈을 보면 곡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곡률, 수평 곡률을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틈이 5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터치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면 보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곡률이 5mm를 초과하는 보드에서는 터치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터치 장치는 화이트보드 크기에 따라 보드에 직접 장착하거나 장착 브래킷 옵션을 사용하여 보드 위쪽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터치 장치를 보드에 바로 설치하면 이미지 크기는 약간 줄어들지만 터치 성능이 최적화되므로 권장되는 설정입니다. 터치 장치를 보드 위쪽에 장착하려면 보드의 프레임 두께가 3mm 이하여야 합니다. 터치 장치를 보드에 바로 장착하는 경우 프로젝션 이미지 상단이 보드 프레임 안쪽으로 2인치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터치 장치를 보드 위쪽에 장착하는 경우 프로젝션 이미지 상단이 보드 상단 프레임 바로 아래에 올 수 있습니다. 보드를 기준으로 프로젝터 월 마운트 위치를 결정하려면 구현할 수 있는 실제 이미지 크기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러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터치 장치가 보드에 설치된 경우 벽에서 약 2인치 아래 지점에 월 마운트를 장착합니다. 이 동영상 시리즈에서는 터치 장치를 보드에 바로 설치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또한 보드에 터치 장치가 장착된 상태에서 100인치에 16:9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대형 화이트보드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보드를 사용할 경우 프로젝터의 기본 종횡비가 16:9임을 감안하여 터치 장치가 보드에 장착된 상태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 이미지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여 이미지 크기와 벽 플레이트 배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